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고 실종자도 속출했습니다. 비피해 상황 송구민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된 강물이 고가철도 바로 아래까지 차올랐습니다. 승용차는 완전히 잠겨 윗부분만 간신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 경기도 오산시엔 2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홍수경보가 발령되면서 근처 주민들한테 대피령도 떨어졌습니다. 10시가 넘도록 이렇게 계속 퍼부은 거예요. 내 배까지 안 나왔어, 미소워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예 오토바이를 끌고 강을 건너듯 도로를 건넙니다. 경기 평택에도 어제 시간당 9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여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빠지는 것만큼 또 들어와요. 소방대원들이 저수지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경기 안성에 오전 한때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퍼부어 폭우 속에 철수하던 낚싯배가 뒤집혀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아침 사이에만 경기 남부 지역에 비 피해 신고가 493건이 접수됐습니다. 그제부터 최대 600mm가 넘는 비가 누적된 경기 북부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파주의 한 컨테이너 제조 공장에선 마치 강처럼 주변에 물이 불어나 노동자 5명이 컨테이너 안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전통시장에 물이 들이닥쳐 금세 성인 발목 위까지 잠겼습니다. 스티로폼 상자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비가 너무 갑작스레 많이 오다 보니까 빠지는 속도보다 쏟아붓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전기가 끊겨 수조에 있던 생선들도 모두 폐사했습니다. 충남 지역 9개 시군에서 제방 붕괴 등으로 주민 1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남성이 줄에 의지한 채 하천을 건너옵니다. 어제 오전 충북 제천의 한 마을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5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충북 중북부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장소를 바꿔가면서 쏟아지고 그치길 반복했습니다. 사흘간 집중호우가 쏟아진 강원 지역에선 터널 앞 국도가 절반 가까이 사라지는 등 산사태 위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토사 유출과 낙석 등 비 피해 신고 70여 건을 접수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최상병 순직선거권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찾아 수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분향소를 찾아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는데요.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오늘 국회선 청문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찾았습니다. 공수처에서 빨리 수사 결과를 좀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직접 공수처에 와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김두관 두 당권 주자들은 차례로 최상병 추모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늘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1차 청문회 주제는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임성근 구하기 의혹이 불거진 투자자문사 이종호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종호 전 대표 등 핵심 증인 일부는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도 청문회에 불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도 또다시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안에는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공개 제안한 상황에서 여당 전당대회 결과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등에 업었지만 8석이 모자른 야권, 8석 이탈표만은 막아야 하는 여당. 국회에선 조만간 다시 치열한 여론 공세와 철통 수비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후보 수락 연설을 합니다. JD 벤스 부통령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2기 트럼프 시대를 예고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숙고 중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밀워키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어제 무대를 둘러보며 동선을 확인했는데 연설문도 정책과 국민 통합 위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 공격 중심의 연설문을 바꾼 건 피격 이후 지지층이 더 결집했고 동정론까지 받아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힘을 통한 대외 정책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그리고 강경한 불법 이민 근절책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손녀와 장남이 감성에 호소하는 연설을 이어가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A lot of people have put my grandpa through hell, and he's still standing. When he stood up with blood on his face and the flag at his back, the world saw a spirit that could never be broken. 일부 대의원과 지지자들은 트럼프처럼 귀에 거지를 붙이고 참석해 트럼프를 연호했고 벤스 부통령 후보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과 보호무역주의 방침을 강조해 2기 트럼프 시대의 지향점을 예고했습니다. Our leaders have to remember that America is a nation and its citizens deserve leaders who put its interests first. 각국이 대응 전략을 고심하는 가운데 조현동 주미대사는 전당대회장을 찾아 공화당 인사들과 접촉하며 인맥 쌓기에 나섰습니다. MBC 취재팀과 만난 조 대사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급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기 트럼프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은 거취 문제를 고심 중입니다. 특히 사퇴론에 대한 반감이 최근 줄었고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사퇴론에 가세한 상황이어서 바이든이 중대 결심할 경우 대선 구도 자체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